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는 헬스장을 등록하는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새로운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작할 때 운동 루틴을 짜는 방법을 설명드리면서 저의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할에 관해서는 개인의 선호도 차이가 있고 의견이 많기 때문에 빈도수와 적절한 강도의 중심점인 3분할의 예를 들겠습니다. 물론 개인의 스케줄에 따라서 분할 및 운동 방법은 상의해도 무방합니다. 총 두 번의 다리 운동, 밀기 운동, 당기기 운동이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우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헬스장에 있는 기구 파악이 먼저입니다. 각각 헬스장마다 기구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기구 파악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구는 눈으로 보지 말고 직접 최소 한 번씩은 모두 사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절대 안 쓸 것 같이 생긴 기구가 해보면 의외로 느낌이 좋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운동기구 파악이 끝나면 쫙 리스트업을 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사실 저는 영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리스트업을 실제로 했을 뿐이지 구독자분들은 머릿속에 다 리스트가 있으므로 모든 과정을 머릿속으로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리스트업 된 기구들은 다리 운동, 가슴 운동, 어깨 운동, 삼두 운동, 등 운동, 팔 운동 등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그리고 운동들을 분류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인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프리웨이트와 머신의 선호도에 의해서 운동이 많이 상이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추천을 드리자면 각 부위에 프리웨이트 최소 한 종류, 머신 한 종류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프리웨이트 위주의 운동을 하시던 분이라면 헬스장을 옮겼을 때도 크게 루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각 부위에 제가 선호하는 프리웨이트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다리 전면부 스쿼트, 다리 후면부 데드리프트, 가슴 운동 벤치프레스, 윗가슴 운동 인클라인 덤벨, 어깨 OHP 원암 덤벨 프레스, 삼두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 스컬 크러셔, 등 운동 턱걸이 바벨 또는 덤벨 로우, 이두 운동 바벨 컬 등을 기본 운동으로 저는 가져가는 편입니다.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리 운동은 총 일주일에 두 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할 프리웨이트 운동 및 기구 운동들을 정리한 뒤 각 2일에 분산시킵니다. 다리 전면부에는 스쿼트, 핵스쿼트, 레그 익스텐션, 런지, 다리 후면부에는 데드리프트, 스티프 데드리프트, 레그프레스, 레그컬, 종아리 카프레이즈 위의 운동들을 2일에 걸쳐 분산시킵니다. 분산시킬 때는 위에 분류가 골고루 섞이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간혹 다리 전면만 하루에 하고 다리 후면만 하루에 하는 분들도 덜어 계십니다. 월요일 스쿼트, 스티프 데드리프트, 레그프레스, 레그 익스텐션, 카프레이즈, 목요일 데드리프트, 핵스쿼트, 레그컬, 런지, 카프레이즈 이렇게 각각을 나누어서 목표 무게 및 세트 수, 횟수 등을 지정하고 운동 루틴을 구성합니다. 이때 저의 경우에는 운동 맨 앞에 시작하는 두 종류의 운동을 무겁게 진행하고 나머지 운동은 높은 횟수를 목표로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첫날의 월요일 운동은 스쿼트와 스티프 데드는 무게를 목표로 설정을 하고 나머지 레그프레스, 익스텐션, 카프레이즈는 적정 무게의 15회에서 20회의 컨트롤을 목표로 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의 경우는 모든 루틴을 구성하고 일반적으로 하루마다 프리웨이트 2-3종, 머신을 이용한 운동 2-3종, 맨몸 운동 한 종류 정도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헬스장 및 선호도에 맞춰서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인터넷에 판매하는 운동 프로그램들은 정작 헬스장에 없는 기구를 사용하라고 할 때도 있고 정작 좋은 헬스기구가 있음에도 그 헬스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루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고려해서 유동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특정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틀과 그 큰 틀의 지속적인 발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